자, 여러분들 미리 제가 사전에 전제를 깔겠습니다. 저희 롱터뷰의 기본 기조가 뭔지 아시죠? 10명의 작가가 있으면 10개의 지도가 있다. 작가가 되는 길은 정말 다 다르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웹툰스쿨에서는 보통은 순한 맛 많이 얘기하지만 오늘은 어쩌면 약간 매운맛이 될 수도 있는 것이 PD가 바라보고 있는 작가 혹은 지망생 혹은 작품 혹은 플랫폼의 얘기는 조금 더 냉정한 현실일 수도 있고요. 알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알아야만 하는 여러가지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 꿈을 이루고 자아를 실현하고 뭔가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작가들의 길, 또 옆에 산업으로서의 만화, 편집장이 바라보는 웹툰 산업, 플랫폼의 어떤 생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귀한 정보를 들을 수도 있는 날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약간 뭐 미리 제가 사전에 전제를 깔고요, 한 웹툰 플랫폼의 편집장이 바라보고 있는 업계는, 작가는, 작품은 어떤 걸까, 그런 얘기를 귀하게 한번 청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웹툰 플랫폼 투믹스에서 편집장을 맡고 계시는 조 편집장님. 조 편집장님이라고 해도 되나요? 네, 그냥 조 편집장이 쪽이 편합니다. 조 PD는 안 돼요? 조 PD도 좋죠. 아, 그래요? 조 PD가 예전에 그 자수 가수. 그러니까 저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 작가분들이 되게 그렇게 많이 불러주시기더라고요. 아니면 조 팀장님 이렇게 불러주시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제가 제일 선호하는 라임으로 조 PD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룰루랄라 간단하게 뭐 자기 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희는 이제 투믹스 웹툰 플랫폼 투믹스의 이제 조 PD. 현재는 편집장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웹툰 쪽에서 PD 일을 한 지는 한 7년 정도 네.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가 생활까지 이제 그 전에는 작가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한 작가 생활은 2007, 8년 때부터 작가 생활을 시작을 했었고요. 네네. 주로 했던 것들은 이제 소설의 각색. 이나 아니면 이제 콘티 작업. 네네.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아니면은 뭐 실무적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어떤 작가분이 일이 막혔을 때, 그 일이 막혀서 콘티 작업이 안 됐을 때, 네네네. 그 콘티를 대신 써주는 야. 대필 작가 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코믹 마스터 제이 같은 건가요? 그거 되게 예 그 위기 상황이다 그러면 코믹 마스터 제이를 불러라 해가지고. 만화계의 닥터 K 같은. 그런 느낌이면 참 좋은데 사실 소방 119 구조대에 가깝지 않은가. 특급 소방수. 이 콘티는 네. 내가 집도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되게 보통 이제 작업을 할 때 저희가 작업이라고 하지 않고 수술이라고 하는데. 수술이라 그러죠. 네,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실제로 수술이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그죠 그죠. 룰루랄라. 여러분들 오늘은 그래서 방금 소개를 들으셨겠지만 작가 생활로 시작해서 웹툰 PD가 되신 뒤에 결국 편집장까지 하게 되신 분이기 때문에 꽤 다양한 스탠스에서의 조언이나 팁들을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PD를 꿈꾸고 있다? 작가를 꿈꾸고 있다? 작가하다 PD 하고 싶다? 뭐 PD 하다 작가 하고 싶다? 이 네 가지 케이스 모두 물어보실 게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걸로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전자 만화작법 개론 아시죠 여러분? 유료 연재에 적합한 이야기 구성법. 요 포스팅 보시면 많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이게 네. 이제 여기 계신 조 PD님의 블로그인데. 네네. 이 그림 본인입니까? 요거는 저희 지금 같이 작업하고 있는 작가분한테 네. 대신 그려달라 이렇게 하고, 제 원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 블로그에 이제 여기.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그렸던. 뭘로 검색해야 나오죠 이 블로그가? 전자만화작법개론으로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보통 바로 나오더라고요. 전자만화작법개론으로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블로그가 이 조 PD님의 블로그인데요. 여기 보시면 작가 생활 하셨을 때의 그림이 있습니다. 보시면 깜짝 놀라요. 요거는 없고. 일부러 옛날 거. 이런 거. 콘티 여러분. 작업했던 건데. 필력이 보이죠? 이 사람 만렙이다. 딱 보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종류의 원고를 하셨는지를 비롯해서 방금 말씀드린 전자만화작법개론 글을 보실 분들은 전자만화작법개론 검색하시면 블로그가 나옵니다. 근데 이 글이 굉장히 많은 지망생과 신인 작가들에게 영감을 줬어요. 아세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셨어요? 네네. 그래도 약간 이렇게 뭐 들리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연락 오시는 분들은 꽤 많았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작가 커뮤니티라는 게 네. 이제 약간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잘 안 오고 보통 그러니까 이제 그 블로그 보면은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통계. 언제쯤 알게 됐냐 하면은 네네. 이 블로그 이제 접속 제 블로그로 들어오신 분 통계를 딱 보면은 네네. 유입 경로가 있어요. 그죠 그죠 그죠. 근데 유입 경로를 보니까 월간 유입 경로에서 갑자기 텔레그램 하고 뭐 페이스북 텔레그램 하고 제가 전혀 몰랐던 뭐 카카오톡 링크 이제 재편집돼가지고 그런 거 보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 곳에서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쵸. 네, 그리고 어느 이제 어디 대학교 카페
뭐 이런 데서 좀 노는 것들을 좀 보고. 원래 네. 이 콘텐츠 만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뭔가 말이건 글이건 띄워놓으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그걸 막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더라.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좀 있죠. 저 블로그도 네. 그런 식으로 수많은 작가지망생들과 신인 작가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특히 신인 작가들 뭐냐면 작품을 한번 데뷔작을 그리신 분들 그분들은 적을 보면 정형외과 가야 돼요. 뼈가 아파서. 그래도 맞는 말이라서. 그래가지고 과연 그 글을 쓰신 사람이 누구냐 궁금하셨던 분들도 많았을 텐데 오늘 바로 이분입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룰루랄라 웹툰 플랫폼의 편집장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걸까?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사실 되게 많은 부분에서 예전 대려 이제 실무 PD 실무자였을 네. 때에는 작품 하나를 수정을 하고 작품 하나를 컨펌을 하고 그러니까 작품 하나에 들여야 될 공과 시간을 버는 게 되게 많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약간 편집장이 되고 나서 제 밑에 있는 다른 PD들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지시를 하고 결정을 하는 사항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 사실 후회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오죠. 뭐 굳이 딱 말씀을 드리자면 후회를 하면 안 되는데 후회를 자칫 잘못하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고 이 한 번의 선택 때문에 제 작품이 연재가 안 된다거나 이 한 번의 선택 때문에 수정해야 될 작품이 수정이 안 나가서 매출이 안 나온다거나 네네.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거나 이 한 번의 수정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걸 굳이 수정을 해가지고 나쁜 결과가 나온다거나 이런 항상 순간순간의 선택에 후회를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을 꽤 많이 스트레스 많이 겪는 편이죠.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작가 지망생들 말고 이 수많은 작가와 작품을 계속해서 만나고 접해야 되는 PD들은 그 선택이 맞아. 진짜 많겠네요. 순간순간이 선택이라고 봐야 돼요. 순간순간이 선택이고 망하는 선택도 많이 합니까? 망하는 선택도 많이 하죠. 사람이 이게 절대로 사람이 정확할 수 없습니다. 네. 좋은 선택보다 나쁜 선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스스로 보기에 그러면 조 PD, 조 편집장의 선택의 타율은 몇 할 정도 됩니까? 저는 타율은 요즘엔 높아졌다. 아, 요즘은 편집, 높아졌다. 괜히 네. 편집장이 된 게 아니라. 아,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부끄럽기는 한데 네, 그래도 좀 괜찮은 타율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렇군요. 그 정도 돼줘야 몇 할 정도? 예를 들면. 그래도 제가 10작품 중에서 네. 그래도 한 7, 8작품은 그래도 일단 손해를 안 본다. 7할, 8할. 네. 여러분 아시죠? 메이저리거 4번 타자가 4할인 거 아시죠? 3할이죠, 3할. 이분은 7할입니다. 이게 갑자기 메이저리가 되게... 이게 되게 탱골이 오싹하네요. 이런 식으로 원래 포장하는 것이죠. 7할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성공의 기준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이 매출이 안 나오게 하는 것보다는 네네. 적어도 평타는 치자. 플랫폼 입장에서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룰루랄라 웹툰 PD가 바라보는 업계 사실 되게 저는 PD 일을 하면서 저도 그렇게 PD 일을 그렇게 오래 했다고는 사실 말은 잘 못해요. 네네. 왜냐면은 이제 저보다 오래 일을 하신 분들도 꽤 많으시고 저 또한 이제 PD 분들 사이에서 이제 특히 뭐 방송에 나가시는 PD 분들이나 뭐 요즘에 인터넷 방송들 이제 웹툰 관련 인터넷 방송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거기에서 PD 직함을 달고 방송에 나가시는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본인의 관점이 네. 업계 전반은 다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 아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폼 좀 약간 노멀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폭발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네. 왜냐면 유튜브에서 웹툰 관련된 걸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게 거기서 거기에요. 그 전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웹툰 작가 되면 얼마 번다 이거 하고 네네. 웹툰 작가 되지 마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사이에 웹툰 네. 스쿨이 되게 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혹은 뭐 웹툰 작가 입장에서 업계에 대해서 물어보면 앞으로 이 업계가 망하진 않을까 뭐 이런 종류의 피상적인 얘기를 주로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 말고 편집장님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업계에 대한 얘기는 전반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업계 자체에서 네. 작가가 되려는 분은 되게 많은데 그쵸. 작가를 만들어주는 사람의 숫자는 압도적으로 계속 부족해진다. 작가로 만들어주는 사람이요? 그렇죠. 이게 단연 편집자나 PD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실 네네. 지금 웹툰 업계가 되게 많이 활성화돼 있고 네네네. 저는 이제 보통 산업 웹툰을 이제 산업이라고 부르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웹툰을 산업으로 부르는 단계까지 왔을 때는 사실 예술 말을 순수 예술의 업계로 얘기를 하자면 작업자가 한 명이 한정이 되고 네네. 작가로 한정이 되고 하는데 이제 어떤 직업 부분에서 얘기를 하자면 산업으로 확장이 된 이 시점에서는 네네네. 어떤 대형
좀 더 규모가 많아지고 작업자의 범위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종류도 늘어나고 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단지 작가가 된다기보다는 네네. 작가 웹 부분의 작품을 서포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부족하다.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나요? 지금의 웹툰 네네. 업계는 예전에 한 명의 창작자로서의 작가들이 주로 존재했던 예전과 다르게 웹툰 창작이란 이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직군이 생겨 있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웹툰을 만드는데 작가도 있지만 뭐 쉽게 얘기하면은 프로 어시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기획자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뭐 스튜디오 형식의 집단 창작의 한 파트를 맡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나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좀 뭐라고 할까요? 전문적인 육성? 육성, 안내, 가이드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할 사람이 많이 없다. 그렇죠. 당장 PD만 보더라도 네네. 각 플랫폼별로 PD들이 하는 일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곳에서는 PD분이 하시는 게 말 그대로 오타 검수 네네. 뭐 이런 거 아니면 업로드 담당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플랫폼 이런 분은 PD분이 업로드를 할 때 오타 검수를 안 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포벌하게 얘기를 할 때 이제 담당 PD가 이 작품을 관리를 할 때 단순히 오타 검수를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오타 검수라는 부분은 PD가 하는 전체적인 실제 작품 관리할 때는 가장 적은 부분을 할당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그거는 사실은 일부일 뿐이다. 사실 그 오타 검수가 PD일의 2%도 되지 않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점점 AI가 대신할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실제로 네. 굳이 그걸 때문에 PD가 존재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웹툰 PD가 바라본 업계라는 이야기로 초면으로 돌아가자면 네네. 이 업계가 망하냐 안 망하냐로 굳이 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네. 망할 일은 없다라고 봐요. 그렇군요. 저는 망할 일은 없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단언하게 딱 이렇게 말을 하자면 굳이 망할 일은 없다. 망할 얘기를 해요. 예.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지간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는다. 전쟁. 전쟁이 벌어져도 천재지변. 전쟁이 벌어져도 웹툰은 안 망할 것 같아요. 저는 전쟁 벌어져도 웹툰은 안 망할 것 같아요. 외계 침공쯤 되면 모르겠다. 그렇죠. 어지간하면 웹툰이라는 산업 시스템이 망할 것 같지는 않다. 네네. 근데 이제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렇지 않을까요? 라기보다는 네네. 웹툰이 안 망하겠다라고 딱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데이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 업계가 사실 웹툰 업계나 몇 년이 됐냐라고 딱 얘기하면 저는 한 10년 정도라고 얘기해요. 지금 10년쯤 된 것 같아요. 네, 10년쯤 됐죠. 어떤 한 업계가 발생을 해가지고 10년 정도가 지나면 거기에 이제 보통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제서야 생겨나고 어떤 그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에 정갈해진 카리큘럼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문가들이 나오고 그때 10년은 돼봐야 그 업계의 어떤 미래를 좀 점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업계는 만들어진 지 10년이 됐는데 사실 지금 수축세가 아니라 성장세라고 봐야 돼요. 지금 오히려 성장세다. 네, 저는 대려 지금 성장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 적어도 10년은 더 가지 않을까? 최소한 일단 10년은 더 갈 게 확실하고 그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뒤에는 사실 웹툰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스마트폰이 이 업계의 성장을 결정했다. 네네네. 네, 스마트폰의 성장과 함께 이 업계의 성장을 결정했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더 이상 안 쓰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저는 웹툰 업계의 미래에 대해서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을 대체할 다음 디바이스에 또 맞춰서 진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죠. 네. 근데 이제 스마트폰 다음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의 형식을 어느 정도 계승한다면 웹툰은 네, 그렇죠. 안 망하지만 뭐 예를 들면 구글 글래스 같은 네네네. 웨어러블 디바이스 쓸 수 있는 게 나왔어. 그럼 웹툰 하루 종일 볼 수 있지 뭐.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저번 예전에 이제 VR 한참 유행했을 때 그죠. 예전에 VR 웹툰 하면서 이제 국가 단위에서 투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되게 심도 있게 보긴 했는데 저는 그때 VR 한참 유행할 때 이런 결론을 냈어요. 만약에 네네네. VR이 대중적으로 유행을 한다면 그때는 웹툰 자체는 위기가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디바이스가 웹툰을 보기 편한 매체이냐? 네네네. 디바이스가 웹툰을 보기 편한 매체이냐 아니면 웹툰을 보기 불편한 매체이냐? 그렇죠. 하는 게 결정을 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